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희한수산입니다. 회정배가 하나 있네요. 한 척이. 접수 내용 전화상으로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물건이 아주 좋습니다. 갓 잡아온 거라. 거부증어 중화새우하고 짜방배갈 열기하고 우럭 이런 거 잡아왔네요. 오우, 말린 사람들 좋겠다. 더 나와야지 가격이 좀 저렴하지. 배 한 척 이렇게 잡아갖고는 확 저렴하지는 않아요. 우럭이야 뭐 워낙 단가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이번엔 돈 벌었습니다. 남들 안 잡을 때 이렇게 잡아오면 돈 번 거죠. 쏨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탕거리로 아주 좋아요. 방건조해서 쪄드셔도 좋고 양념장 해가지고 그 다음 더 조깃배 9척. 조기 요즘 선도 좋습니다. 멸을 거의 덜 먹어서 날씨도 완전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 지금 완전 춥네요. 목포가 이렇게 추울 정도면 내륙지방 굉장히 추울 듯 합니다. 고등어하고 갈치, 조기 세 가지가 가장 많아요. 어제도 오늘도 역시나 고등어, 중고등어 보통 한 30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큰 것들은 25마리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경계네요. 딱 차이 나시나? 위에 거, 뒤에 줄은 5마리, 위에는 6마리인데 이렇게 보면 씨알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대대아지가 통통하죠. 사이즈가 이 정도면 완전 대고등어입니다. 시중에는 많이 유통 안 돼요, 사실. 보기는 귀합니다. 일반 노르웨이산이나 뭐 이 정도는 사이즈가 중고등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특대 사이즈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어도 좀 보이고 통치들 한 상자 보이네요. 이자만 갈치는 역시 씨알이 좋습니다. 조 밀수가 길다 보니 큰 놈들도 많이 잡는다 보시면 돼요. 장것도 많이 잡고 반대로 지금 조기가 작년만은 못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뭐 역대급으로 30% 조업량이 한 40% 올랐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멸 많이 먹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날도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멸치가 많으니까 조기가 많다. 올해는 멸 먹은 것이 많이 없죠. 배때야지 막 다 녹아내리고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양이 적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수온 영향도 크다 하고 또 멸치 없어서 고기가 많이 없다 하는 말씀도 있고 선주들마다 조금씩 말씀하시는 게 틀리더라고요. 근데 멸치가 많아서 고기 양이 이것보다 막 10배씩 많아지면 전체적인 가격은 싸지는데 또 멸 먹어서 품질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띠없는 갈치들 보통 40마리에서 45마리, 50마리까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유자망이라. 여기는 이렇게 3.5지, 4지도 되는 것. 아주 큰 건 많이 뺐네요. 입에는 그러면. 이렇게 마리갈치들. 5미, 10미, 20미. 파 마리갈치도 괜한 것들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 이 정도 선인데 받으실 때는 배가 엄청 더 나죠. 사실 택배사를 욕할 수는 없는데 물류센터에서 많이 집어 던져버려요. 우리가 대면하는 택배를 보내는 택배사, 받는 택배 기사님들은 덜하죠. 대면을 하니까. 물류센터에서 이제 생선이 워낙 중량물이다 보니까 얼음 들고 막 하면 아이스박스 테이프 아무리 돌리고 비닐로 3장, 4장 돌려도 2장, 3장씩 넣어도 집어 던져버리면 비닐 가시에 구멍이 납니다. 테이프. 좀 얇은 거를 써도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80년 이 정도 사이즈. 선도들은 뭐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시원해서 얼음도 많이 안 녹아 있고 140, 120, 100미 몇 상자 없네요. 입에는 저 끝배가 좀 많이 잡아오고 여배도 양이 많지는 않고 고기를 유자망 조기는 선도가 괜찮다
그 이후에 뭐 소개해드릴 것이 따로 없어요. 사이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소국 씨알이 어쩌고 다 비슷하니까 소국 씨알이 이게 샘플들입니다. 여기 100미부터 100미 쭉 가서 120미, 140, 160, 180미까지 이렇게 한 상자를 따로 이걸 다 엎지 않아요. 다 속 같습니다. 거의 180미, 160미는 몇 마리씩은 왔다 갔다 차이 날 수 있다. 총 중량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 총 중량 대략적으로 15.5kg 왔다 갔다 합니다. 15.6 요 가운데요. 실량, 실제 양. 이 상자 무게니까 상자가 1.5kg 왔다 갔다 합니다. 땅치들. 깡치들 사이즈. 깡치도 이 점만은 꽤 커요. 안강망보다. 이제 미세한 선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가미도 있고, 눈깔이 이렇게 땡그란 놈도 있고, 조금 흐리멍텅한 친구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 안강망 깡치는 저거보다 훨씬 작죠? 자, 요 정도가 예를 들어서 칠석 속이다. 칠석 속보다 얘가 훨씬 큽니다. 깡치인데, 칠석 속이 더 커요. 이제 잘 산 칠석 속은 거의 뭐 요거하고 비슷하고, 바라족이나 칠석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시장에서는 칠석이 있으면 칠석이나 바라족이 있으면 위에 큰 것들이 이렇게 이쁘게 있잖아요. 걔들을 이제 바구니에 이쁘게 담아서 진열해서 팔고 속이 이제 이런 친구들은 바구니에다가 막 1kg 좀 넘을 거예요. 1.몇 kg 정도 되면 만 원씩 그냥 바구니 만 원씩 이렇게 팔고만 합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뭐 지금 인터넷 판매나 유튜브 판매는 뭐 한 상자 주세요, 반 상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구매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소비자들의 취향이.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칠석하고 바라족이는. 근데 유자망은 그냥 딱 똑같으니까 우아리 씨알이 팔기가 더 쉽죠. 장사하는 사람도 쉽고 사먹는 사람도 사실은 이게 더 쉽습니다. 비교하기도 쉽고요. 그냥 보면 그냥 몇 킬로에 얼마 이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저 몇 미를 갖고 몇 킬로 얼마인지는 헷갈리는데 그냥 원상자 그대로 저희는 이제 판매할 때 하려고 해요. 자, 유자망 오늘 9척 있어요. 갈치 고등어 한 배가 고등어 많이 잡아왔고 조기 전체적으로 많다. 3,000원 상자 위판됩니다.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오늘 목포 경매 수협은 이렇다 하고 놀러 오셔서 자주자주 봐주세요. 그러면 물건이 요즘 뭐가 나오는구나, 많이 나오는구나, 아 싸겠다, 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아침 기온 여전히 틀립니다. 옷 단단히 입으시고 감사합니다.